겨울이라 일거리도 마땅치 않아 내내 걱정이었는데 모처럼 마을에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카팅을 내가 할게. 오케이. 가만히 있어, 저쪽 가요. 저리 올라가. 오케이. 알았어. 과거 조경리를 했던 경험으로 손놀림이 능수능란한데요. 이런 일이라도 자주 있으면 좋으련만 쉽지 않습니다. 작업을 보통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어쩌다 한 번? 네. 한 달에 한두 번 고작 있는 마을 공동작업이지만 이렇게 번 돈은 딸을 위해 꼭 모아둡니다.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 급해요. 그래서 동네 일들을 이렇게 마다 않고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애 뒷바라지도 해야 되니까. 내 소원은 솔직히 가시집 보내는 데까지, 예, 가정을 하나 꾸려 나가는 데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그냥 급해요. 급해서 막 멸치도 따듬게 가르치고 연습도 시키고 그런 것이, 그런 맥락으로. 다만 이제 애기 아픔도 있고 또 장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지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기틀을 마련하고 싶어요.